주사로 하나 그. 제가 다음에 팩스로 받아갖고 여기다 딱 붙여놓을게. 네. 그러면 축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으로 축하 행사. 우리 축하 공연으로 한국예술인연합 박인재 이사장님과 허미옥 진주 지회장 하모니카 합주 공연이 있겠습니다. 소리가 입김이 좀 들어가고 열이 좀 들어가야 소리가 제대로 나네.
다음에는 합동으로 공연을 한번 또 부탁을 한번 드려보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수 이사님은 전문 MC고 가수이십니다. 네, 그 다음 축하 행사로 축하 신앙송이 있겠습니다. 아리아정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마산 평원중학교 정삼옥 교장입니다. 제8회 창립 기념 및 제2022년 제16회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소통 회원 정기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2월은 한 해가 다 가버렸다고 아쉬워하기보다는 한 해를 열심히 살아준 우리 자신에게 감사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동행, 함께 걸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 삶을 따스하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제16회 아름다운 소통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소통 회원 정기전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면 좋은 시가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초월 남송 아리아정. 바람이 있기에 꽃이 피고 꽃이 져야 열매가 있거늘 떨어진 꽃잎을 조르고 울지 마라. 저쪽 저 푸른 숲에 고요히 앉은 한 마리 새야 울지 마라. 인생이란 그릇도 그릇도 아닌 것을 산다는 건 그 어떤 이유도 없으니 세상에 나에게 들려진 이야기는 그와 명예의 지위라도 세월이 내게 물려준 유산은 정직과 감사가 있다는 것. 울지 않으면 바람이 아니고 읽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고 가지 않으면 세월이 아니지. 세상엔 그 어떤 것보다 무한하지 않아 아득한 구름 속으로 아득히 흘러간 매의 젊은 한때도 그저 통속하는 세월의 한 장면뿐이지. 그대 초이라는 말을 아시는가? 노년이라는 나이 눈가에 자리 잡은 주름이 제법 친숙하게 느껴지는 나이고 삶의 깊이와 희노애락에 조금은 의연해져 나이 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깨닫는 나이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삶을 풀 줄 아는 나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는 자식의 미래와 소망을 더 걱정하는 나이 먼 들녘에서 들려오는 한 줌의 바람에도 괜시리 눈시울이 붉어지는 날 겉으로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나 가슴속은 텅 비어가는 날 나이를 보태기보다 나이를 빼기 좋아하는 날 순간순간에 감사하고 보람있는 삶이 되시구나. 떡절단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사실
다들 이렇게 앞쪽으로 조금 서게 해주시고요. 준비해 주시고요. 서성호 대표님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 오시고. 회장님. 손을 그렇게 잘못 쭉 한 줄 쭉 이렇게 대어 보세요. 옆으로. 아니 줄 줄리기식으로 줄리기식으로 손 손과 손이 손이 이렇게 겹치가니까. 그러고요. 현 단장님도 한 다가 찍고 들어오세요. 네, 들어갈게요. 막기로 들어갈게요. 네. 잠깐만요. 요거 한번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좀 나가셔가지고. 카메라맨은 이쪽으로 예. 나가서 카운트 해주세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